저 이재명이 저 윤석열은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?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한 분들이 많습니다.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제목이 확 끄는데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아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?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? 먹으면은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.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.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.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.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.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한 분들이 많습니다.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. 제목이 확 끄는데 전문 못하는 거 아니에요?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신 것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. 사회적 사과해 주십시오. 사과해 주십시오. 사과해 주십시오.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.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.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